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북도 의원 울진군 선거구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직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인데요.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 후보 3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울진군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도의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무소속 후보 3명이 출마했습니다. 남용대 후보는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 선출됐고 도의회 농어촌 청년희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일자리도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좋은 일자리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울진에 머물러서 울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공약으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울진 소천 간 36번 국도 4차선 추진, 영주 울진 간 KTX 연결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재준 후보는 울진군 부군수와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고 전 국민의힘 울진군 당원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울진 부군수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멸사봉공의 자세로 폐기와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러한 그 오랜 공직 경험을 우리 울진에 울진 발전에 몸을 던지고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하경계 특성화대학 유치와 미래 울진농업 전략시범사업 발굴, 동해안 거점시설 조성, 울진인문학과 전래문화 발굴 선양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장시원 후보는 울진군의회 군의원으로 3번 연속 당선됐고 8대 울진군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3선 12년 동안 군의원 역할을 하면서 도의원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군의회를 넘어 이제 도에 가서 우리 울진군과 우리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려고 그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왕피천 공원 국가정원 추진과 한수원 무료건강검진 대상 확대, 울진군 시내버스 무료운행, 중장기 읍면별 LH 국민임대주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직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치러지고 주요 정당들이 공천 후보도 내지 않은 가운데 울진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